일단 제가 고객님 소개를 먼저 하자면 M자가 또 심하신데 너무 잘 보이시더라고요. 그렇지만 홈화드를 할 수 있다는 스타일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M자를 홈화드 스타일 하면서도 가릴 수 있는 남자분들한테 네. 희망을 주는 모양. 네, 네, 그렇죠. 이런 홈화드 할 때는 스퀘어 모양을 만들어줘야 좀 남성이다 느낌 나니까 머리 되게 잘하는 예쁜을 만났다. 아우 너무 잘하네요. 진짜 잘할 것 같아 머리를. 그죠? 끝나 까시는 느낌. 그래서 뒤로 오는 느낌으로 하시면서 여기 스퀘어 면을 잘 결이 있길 원한다. 그럼 손가락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이 상태로 고정되고요. 많이 힘이 무게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기를 아까 살렸는데 좀 죽는다 싶으면 여기다 스프레이를 뿌리시고 기다리셨다가 누우시면 좀 더 고정이 잘 되세요. 마무리로 화자 스프레이로 네, 다 되셨어요. 너무 멋있으세요. 감사합니다. 영상 보니까 진짜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. 되게 오고 싶겠다. 이거 보니까. 보면서 그냥 따라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아무데서나 머리 막 하지 마시고요. 오셔가지고 맨즈 살롱에 오셔가지고 M자도 가리시고 이렇게 멋있게 여러 가지 스타일 연출하셨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도 남자분들 스타일을 많이 많이 좀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럼요. 많이 변신시켜 주셨으면 그러니까, 좋겠어요. 예쁜 누나가 변신시켜 줄 거 얼마나 성숙한 예쁜 누나가 네. 꼭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스타일 많이 부탁드립니다. 예지씨. 네.